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최근 IT 업계 불황으로 전기전자 관련주들의 주가는 최근 한 달 사이 10%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로 하반기 수요와 관련해서 뚜렷한 모멘텀이 없자 지속적으로 업황 자체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업계가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 확대에는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425조의 시장이 열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전장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MLCC 관련 기업들의 행보는 최근 어떠했는지 리포트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용 MLCC 라인업 확대와 자율주행 수혜를 입을 것으로 현재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3분기의 실적 자체는 2분기와 마찬가지로 크게 좋지 못할 예정입니다. 3분기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9% 정도 줄어든 2조 원대가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5% 감소하면서 2,3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자면 양호한 수준이다라는 평가는 있지만 여전히 3분기 실적에 대한 이 기대치 하락 우려와 또 전장용 MLCC 출하량 성장세 둔화 우려로 주가는 올해까지는 좋지 못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라인업 확대를 통한 물량 증가와 이 올해는 MLCC 매출액이 1조 원에 근접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AI 수혜와 관련돼서 고부가 가치 기판 물량이 증가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증권사는 최근에 주가 하락을 하나의 매수 기회로 잡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유지해줬는데 19만 원 선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9% 정도의 가격 하락을 보였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기 전장에는 2.8%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3만 9,2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0.57% 상승한 14만 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화콘텐서 보기로 할 텐데요. 일단 3분기의 가동률 자체는 2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도 사실 좋지 못했는데 3분기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3분기의 예상 매출액은 748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97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44%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화콘텐서 같은 경우는 제품을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MLCC와 DCLC로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MLCC 같은 경우는 LG전자나 현대모비스 등을 통해서 인포테인먼트 위주로 전장용 MLCC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또 DCLC 같은 경우도 거래처 차정 확대로 인해서 매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주요 거래처로는 현대모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 독일의 업체와 함께 400억 원 규모의 DCLC를 공급하겠다라는 이 MOU를 맺기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전년 대비는 80% 올해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긍정적으로 전망치를 내줬는데요. 5만 4천 원 선 현재 제시해줬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삼화콘텐서도 전장에는 2%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4만 5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4만 6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